안녕하세요. 건강한 한 주 되셨죠? 배설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하루를 활기참으로 시작하여 안정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활력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가슴을 확 활짝 열어 맑은 공기를 한껏 마셔보기도 하고, 굳은 내 등을 좀 시원하게 풀어주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내 어깨를 가벼움으로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마도 내 몸과 마음이 무척 좋아하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저와 같이 편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활짝 열어놓으셔도 좋으시고요. 힘드시면 무릎 살짝 접으셔서 여기 방석을 양 옆에다 놓으셔도 괜찮고, 수건, 타올을 놓으셔도 괜찮고요. 또 앞바다리처럼 올려서 그냥 편하게 앉으셔도 괜찮고, 편하게 앉아주시면 되세요. 또 무릎도 살짝 열어주시고 다리를 편하게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곧게 뻗게 해주시고요. 네, 어깨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또 등이 굽혀지지 않도록 배꼽 등에 붙여주시고요. 네, 당당하게 내 어깨 가슴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끝으로 마셔주고 내 몸통이 커지는 느낌 느껴보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TLE가 길어지는 느낌도 한번 느껴보도록 합니다. 한번 더 편하게 코끝으로 마셔주고 내 몸통이 커지는 느낌 내쉬어주며 내 몸 길이가 좀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코끝으로 마셔주고 코끝으로 입으로 내셔도 괜찮습니다. 입으로 내셔도 좋습니다. 턱을 살짝 쇄골 쪽으로 가져오실 거고요. 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만 가져오시면 되세요. 마셔주고 내셔주면서 턱을 오른쪽으로 멀리 보내보겠습니다. 왼쪽 어깨 따라오지 않도록 할게요. 왼손바닥으로 내 무릎을 지그시, 왼쪽 무릎이 좀 펴지는 느낌 느껴봐 주시고요.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오고, 배꼽은 중앙에 있습니다. 마셔주고 요래 내쉬주면서 왼쪽으로 멀리, 오른쪽 어깨 따라오지 않도록 어깨를 살짝 뒤로 보내주시는 느낌 느껴보고, 무릎도 바닥 쪽으로 좀 펼치는 느낌도 느껴보고, 네, 천천히 가져올게요. 후, 잘하셨어요.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손 가볍게 엉덩이 옆에 놓으시고요. 왼손 하늘로, 내 왼손이 내 몸을 쭉 데리고 올라가는 느낌, 척추를 펴주셔야 되겠죠. 어깨는 몸속에 넣어주고 그대로 귀 옆으로 멀리 보내봐서 왼쪽 옆선이 좀 시원해지게 느껴지는 느낌 느껴볼게요. 마셔주고 내쉬어주고, 네, 천천히 중앙으로 오겠습니다. 발 수평. 이번에 왼손을 엉덩이 옆에, 오른손이 내 몸을 데리고 올라가는 느낌, 척추 한번 쭉 펴주고 어깨는 몸속에 넣어주고, 오른팔 귀 옆으로 멀리 보내보겠습니다. 손끝이 벽을 향해서 멀리 간다는 느낌. 시선은 괜찮으시면 손끝 보실 거고요. 불편하시면 정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고개를 떨구지 않도록 윗등에 잘 받쳐드릴게요. 왼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수평으로 가져옵니다. 양손 깍지, 손바닥 하늘로 다시 한번 키키리 길어지는 느낌 느껴볼까요? 어깨는 몸속에 쏙 넣어주십시오. 마셔주고 내쉬어주는 힘에 팔을 귀 뒤로 살짝만 보내봅니다. 배꼽은 등에 딱 붙여놓으세요. 살짝 가져오셨다가 한 번 더 마셔주고 키리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실 거고요. 내쉬면서 팔을 귀 뒤로, 날개뼈가 서로 가까워지는 느낌 느껴볼게요. 너무 애쓰지 않고 시원한 느낌만. 네, 살짝 긴장 풀어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쭉 폈다가 내쉬어주면서 팔 귀 뒤로. 네, 가볍게 열 손가락 활짝 열어서 가볍게 내려오겠습니다. 후, 어깨 시원하게 세 번 돌려드릴게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뒤에서 앞으로. 하나, 후, 둘, 후, 셋, 후. 어깨 한번 으쓱 올려볼까요? 귀와 어깨가 가까워져 있어요. 달싹 내려놓고, 대신에 등은 말지 않겠습니다. 척추는 곧게 펴주시고,
어깨 한번 으쓱 올려서 귀 옆에. 달싹. 한번 더 어깨 으쓱. 손 내려놓으시고요. 펭귄이 걸어가듯이 흔들흔들. 그렇죠. 오늘도 우리 즐거운 일 많이 만들어 보자. 좋은 일 많이 만들어 보자. 네. 그대로 어깨를 덜썩 내려놓겠습니다. 네. 자, 어깨를 뒤로 아래로 늘어서 가슴 활짝 열어놓으실 거고요. 이번에는 엄지 말아서 주먹을 살짝 쥐어볼게요. 주먹 꽉 쥐지 마시고요. 그냥 살포시. 해서 내 손등이 앞쪽을 향하도록 하시고, 팔꿈치를 살짝 내 어깨선까지만 높여 가져오시고요. 붙여서 내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볼까요? 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오지 않도록 어깨는 날개뼈 데리고 몸속에 쏙 넣어주세요. 자, 마시고 가슴을 그대로 팔꿈치를 어깨선까지만 열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 상태에서 이 팔꿈치로 뒤 스포츠를 미는 느낌으로 쓱 밀어보고 가슴을 활짝 열어서 너무 바로 위천장 보지 마시고 저먼 곳을 바라보세요. 가슴을 살짝 앞으로 밀면서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 날개뼈가 좀 가까워지셨을 거예요. 네, 마시고 후 내쉬어주고. 자, 마시면서 팔꿈치 모아서 얼굴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오시고요. 이 팔꿈치를 내 가슴 쪽으로 가져오셔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턱도 가슴 쪽으로 붙여놓을게요. 그러면 등이 이렇게 펴지셨을 거예요. 그죠? 날개뼈가 서로 멀어져 있고. 천천히 마시면서 가져올 거고요. 이번에 내쉬면서 팔꿈치를 어깨선까지. 팔꿈치 뒤 스펀지를 미는 느낌으로 뒷벽을 밀면서 가슴을 앞으로 위로 끌어올려드리고 시선은 먼 곳. 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갈 수 있어요. 어깨 몸속에 내려주고 배꼽 척추. 가슴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자, 마시고 가져오고 내쉬면서 팔꿈치 모으셨죠? 모은 팔꿈치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턱도 가슴 쪽으로 붙여놓을게요. 셋, 둘, 하나. 마시면서 팔꿈치 가져오고 한번 해봅니다. 내쉬고 팔꿈치 뒤 스폰츠 힘주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뒤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날개뼈가 서로 가까워져 있죠? 그 상태에서 살짝 먼 곳만 바라본다는 느낌. 배꼽은 등에 딱 붙여 놓으시고, 괜찮으시면 괴략근도 잠가 주셔도 좋습니다. 애쓰게 잠그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팔 모아오겠습니다. 내 얼굴을 가렸죠? 가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가져오시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보도록 할게요. 턱도 가슴 쪽으로. 셋. 이때 어깨 힘주지 마십시오. 둘. 하나, 네, 천천히 가져오겠습니다. 후, 네, 양손 그대로 깍지 끼셔서요. 머리 위로 쭉 어깨 몸속에 넣어주시고 가볍게 좌우로 흔들흔들. 네, 손바닥 하늘로 네, 어깨 뒤로 네, 가져올게요. 후. 자, 이번에는 양손바닥을 앞쪽으로 하셔서요. 이렇게 멀리 한번 보내볼까요? 손끝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멀리. 그 상태에서 뒤로 멀리 보내볼게요. 쭉. 내 등이 뒤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셋, 둘, 하나. 천천히 앞으로 가져와. 손깍지 끼셔서 멀리 보내볼게요. 쭉 손바닥으로 앞벽을 미는 느낌.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고요. 뒤로 보내주셔서 손끝을 엉덩이 옆에 멀리 바닥만 닿도록 새끼손가락이 바닥에 닿으실 거예요. 개를 멀리 뒤로 또 보내주세요. 뒷모습 살짝 보여드릴까요? 멀리 날개뼈도 가까이 있고 아래 등도 가까이 모아져 있으실 겁니다. 그쵸? 셋, 둘, 하나. 네, 그대로 모아오셔서 양손을 앞에서 깍지 끼셔서 손바닥을 앞쪽으로 쭉 멀리 보내고 척추는 반듯하게 펴고 마시고 손바닥 하늘로 쭉 키길이 길어지는 느낌. 내쉬면서 귀 뒤로 멀리 보내주고 그대로 활짝 열어서 새끼손가락만 또 닿도록 후. 한번 더 뒤로 멀리 보내볼게요. 마셔주고 등이 서로 가까워져 있어요. 무리는 하지 않고 보내실 수 있을 만큼만 어깨는 힘 빼주십시오. 다시 살포시 자연스럽게 가져오셔서 척추 안 말렸습니다.
깍지 끼셔서 손바닥을 앞쪽으로 해서 멀리 보내볼게요. 척추는 반듯하게 선 상태에서 멀리. 그렇죠. 손가락은 내몸 쪽으로, 손바닥은 멀리. 그래서 내 손가락까지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팔꿈치 가능한 한 펴드릴 거고. 하늘로 가져옵니다. 키기를 길어주는 느낌.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네, 가볍게 원기로 내려오셔서 이번에 양손을 무릎에 내려놓고 척추 편하게 펴드릴게요. 후, 어깨 시원하게 세 번. 하나, 후, 둘, 후, 셋, 후. 뒤에서 앞으로. 하나, 후, 둘, 후, 셋, 후. 어깨 으쓱, 달싹. 으쓱, 달싹. 지금 자세가 불편하시다면 다리를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불편하시다면 펴서 툴툴하시다가 다시 바꾸셔도 괜찮고, 언제든지 저와 똑같이 하지 않고 척추를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다리 움직임만 바꿔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볼까요? 내 손끝 멀리 보내주십시오. 오른 팔꿈치 접어서 그대로 내 손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자, 마셔주고 고리 걸으셔서요. 내쉬어주면서 왼팔을 내 가슴 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후. 이때 팔꿈치는 내 오른손을 밀고, 오른손목은 팔꿈치를 미는 느낌. 어깨가 으쓱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왼쪽 어깨 쏙 내려놓고, 배꼽은 중앙. 지속으로 멈춰있지 않고,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내 왼팔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세요. 살짝 긴장 풀어주셨다가, 한번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시선은 정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깨 쓱 내려놓고 내 왼팔이 가슴으로 가까이 왔는지 조금 더 확인하면서 당겨드릴게요. 셋, 둘, 하나. 왼쪽 바깥쪽 팔 외전근에 당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느낌만 느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져오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살짝 어깨 긴장 풀어서 가슴 열어놨다가 한번더 멀리 어깨 힘 풀어서 후. 다시 한번 가슴 열어놓고 팔꿈치 뒤로 보냈다가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손끝 멀리 후. 이번에 왼손 접어서 오른팔 아래쪽으로. 자, 고리 걸어서요. 오른팔을 내 몸쪽, 가슴 쪽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이때 몸통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꼽은 중앙으로 놔두시고요. 오른팔만 가슴 쪽으로 깊이 안아주십시오. 어깨가 으쓱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몸속에 쏙 넣어주고 척추는 반듯하게 위로 펴주십시오. 살짝 힘 풀으셨다가 한번더 마셔주고 내쉬는 숨에 조금 더내 가슴 쪽으로 따뜻하게 오른팔을 안아드릴게요. 살짝 힘 풀으셨다가 한번더 가져갑니다. 셋, 둘, 네, 하나. 천천히 가져올게요. 앞으로 나란히. 네, 긴장하는 어깨를 좀 풀었다가 한번더 멀리 후. 다시 가슴 좀 열었다가 후. 양손 깍지 머리 위 어깨 몸속에 넣어주고 좌우로 가볍게 흔들흔들. 네, 손바닥 하늘로 뒤로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오겠습니다. 후. 어깨 으쓱 달싹 으쓱 달싹. 네, 잘하셨어요. 양무릎 좀 편하게 펴서 두 다리 쭉 펴드릴게요. 그대로 무릎을 툴툴툴툴 넓게 가져가시고 좁게 가져올게요. 한번더 넓게, 네, 좁게. 퉁퉁 무릎을 접었다 내렸다 퉁퉁퉁퉁. 엉덩이 뒤로 보내주시고요. 발끝을 내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뒤꿈치 많이 보내주고 무릎 뒤에 있는 오금을 매트 꾹 눌러주세요. 이번에 발끝을 펴서 멀리 무릎을 좀 타이트하게 모으셨다가 발끝으로 옮긴다는 느낌.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요. 오른 무릎 가볍게 접었다가 투. 왼 무릎 가볍게 접었다 투. 양 무릎 가볍게 접었다 투. 왼 무릎 투. 오른 무릎 투. 양 무릎 투. 엉덩이 좀 뒤로 빼주시고요. 무릎을 접으셨다가 투. 무릎을 팔꿈치를 접대 무릎도 접고 팔꿈치 뒤로 보낼 때 무릎도 투. 펴주고.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시 한번 툴툴툴툴. 네, 그대로 무릎 접으시고요. 템 포즈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등을 판판하게 해드릴게요. 등을 판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배꼽을 등에 딱 붙여놓으셔야 되고요. 양 어깨 날개뼈가 으쓱 올라오지 않도록 펼쳐놓을 거예요.
그래서 팔을 살짝 어깨를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준다는 느낌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 안쪽 길이는 서로 마주보고 열 손가락을 활짝 열려 있는 상태. 겨드랑이 아래 손목, 내 골반 아래 무릎. 발등은 펴서 윗발등까지 매트 꾹 눌러드릴게요. 배꼽 등에 딱 붙여놓으십시오. 마셔주고 후 내쉬어줄 겁니다. 유지. 오른발 멀리 보내볼게요. 발끝만. 손바닥 바닥 지그시 밀어서 뒤꿈치를 매트 쪽으로 쭉 밀어볼게요. 오른다리 뒷면에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다리를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살짝 상체 앞으로 가져오셔서 발등을 또꾹 다섯 발가락 꾹 발등을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 앞쪽으로 펴지는 느낌. 허벅지 길이 길어지고 내 무릎선상 발등도 펴지고 이번에 발끝 뒤꿈치 멀리 다리 뒷면에 자극. 다리 뒷면을 또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살짝 상체 앞으로 가져오셔서 발등 꾹 눌러주시고, 이때 배 떨고 놓지 않습니다. 발등, 허벅지, 무릎 시원해지는 느낌. 마시고 후, 내쉬고, 뒤꿈치 멀리. 매트를 꾹 누른다는 느낌. 뒤꿈치가 바닥을 향하고, 발등 펴서 또 멀리 상체 살짝 앞으로 가져옵니다. 네,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와 오른무릎 접고 왼발끝 멀리 보내줄게요. 그렇죠. 발끝 꾹. 배꼽은 등에 딱 붙여놓아 있는 상태입니다. 살짝 상체를 뒤쪽으로 미는 느낌. 뒤꿈치를 바닥을 향하는 느낌. 엉덩이 들지 않고 뒷벽을 향하는 느낌. 셋. 왼쪽 다리 뒷면에 자극 늘어나고 있음을 느껴주십시오. 천천히 앞쪽으로 가져오셔서 발등 꾹 눌러놓고 무릎도 타이트하게 하셔서 발등 쪽으로 보내주세요. 배꼽은 등에 붙여놓고 한번더 마시고 이번에는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엉덩이 으쓱 올라오지 않고 어깨 눈곱슬에 넣어주고 배꼽은 등에 붙여놓고 마시고 내쉬면서 발등 내 허벅지 무릎 발등이 좀 길어지고 시원해지는 느낌. 이번에는 발바닥 뒤꿈치가 바닥으로 향하는 느낌이에요. 엉덩이 으쓱 올라오지 않았어요. 다리 뒷면에 자극 느껴보십시오. 마지막 한번더 발등 펴고 무릎, 발목, 발등 시원해지는 느낌. 다시 한번 발끝, 바닥 15발가락 꾹 눌리면서 뒤꿈치를 매트 바닥 쪽으로 지그시 다리 종아리, 무릎 뒤에 있는 오금, 허벅지 뒷면 자극 천천히 가져오셔서 그대로 무릎 내려놓을게요. 후 발등 매트 꾹 눌러놓고 엄지발가락 붙이고 무릎 살짝 열어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내려놓는데 엉덩이가 뒤꿈치 안 닿네. 그럼 여기 종아리에다가 수건이나 방석을 깔고 앉아 계시면 되세요.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앉아 계셔야 되세요. 네, 불편하시다면 여기 수건, 방석을 네, 여기 종강이 이쪽에다가 종아리, 종강이 아니라 이 종아리 여기다 떡 걸치고 엉덩이를 뒤꿈치에 내려놓으시면 아주 편하세요. 후, 양손을 포개서 턱에다가 대놓고 있습니다. 어깨 넓게 펼쳐놓으시고 내 등도 넓게 엉덩이도 부채꼴방처럼 넓게 펼쳐놓으세요. 마셔주고 내쉬어주면서 배꼽 등에 붙여주고 괄약근 잠가볼게요. 턱 뜨기 힘드신 분은 이마 대셔도 괜찮고요. 네, 볼을 대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편한 자세에서. 마셔주고 내 배를 부풀게 하고 내쉬어주고 배꼽 등에 붙이고 괄약근도 잠가볼게요. 셋, 둘, 하나. 양손 멀리 보내볼까요? 후. 천천히 오른쪽으로 손걸음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세요. 충분히 걸어가셨다면 왼쪽 겨드랑이를 무겁게 내려서 내 왼쪽 옆 라인을 또 시원하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내 엉덩이도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마셔주고 내쉬어주고 천천히 한손한손 천천히 부드럽게 걸어오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왼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충분히 가셨다고 생각이 되시면 네, 오른쪽 겨드랑이를 좀 더 무겁게 내려놓고 오른쪽 엉덩이도 무겁게 내려놓을게요. 후. 오른쪽 옆 라인에 시원하고 늘어나고 있음만 느껴주시면 됩니다.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내셔줍니다. 네, 천천히 손걸음을 해서 또 중앙으로 오겠습니다. 중앙에 오셔서 편하게 양손 포개서 이마 턱 다 괜찮아요. 후. 네, 발등, 엉덩이, 네, 아랫등, 중간등, 윗등, 어깨, 네, 팔 다 시원하고 편안해지고 있음을 느껴주세요. 뺨 대셔도 좋고요. 턱, 이마 다 괜찮습니다. 네, 손 풀어서 얼굴 옆에 놓으시고 손바닥 바닥 밀면서 천천히 등을 말아서 올라오셔도 좋고요. 펴서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네, 모습으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후. 그대로 다리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리를 좀 뻗어주시고요. 가볍게. 힘드시면 꾹꾹 눌러주셔도 좋고 털어주셔도 좋아요. 내 몸이 원하는 로 내가 해주시면 좋으세요. 눌러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따뜻한 내 손으로 꾹꾹 주물러 주시고요. 털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털어주셔도 괜찮아요. 투투투 무릎 살짝 접으시고요. 양손 깍지키셔서 후 편하게 내셔주고 그대로 깍지키셔서요. 어깨 긴장 풀어보십시오. 네, 가볍게 흔들어 드릴게요.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만 내 아랫배가 접히지 않도록 펴주세요. 네, 허리도 좀 펴주고 배꼽 등에 붙여주셔야지 내 허리가 건강해집니다. 네, 손바닥 하늘 가볍게 옹그려서 두 내려놓을게요. 네, 처음 자세로 앉아볼까요? 아주 편한 자세. 다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등이 말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마셔주고 내셔주세요. 한 번 더 마셔주고 내셔줍니다. 어깨가 살짝 열어놓겠습니다. 후. 애쓰셨습니다. 매일매일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자 하고 내 자신과 약속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20분, 30분만 나를 위해서 투자해 주셔서요. 매일매일 스트레칭 하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마스테.